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설명을 들어볼까요? 히든 종목.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. 네. 일단 히든 종목 하나와 노란톡에서 아침에 공개됐던 종목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좀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. 네. 그냥 종목명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히든 종목 포르쉐 아시죠? 포르쉐 알죠. 네. 네, 그 포르쉐 타이칸에 2차전지 소재인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는 업체고요. 또 올해 전기차 1위 판매량이 바로 이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합니다. 세상에 이 국내에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급속 충전 시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. 전기차 소재주들 관련 중에서는 성장성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여지고 3,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참 외국인과 순매수, 외국인 순매수, 기관이 순매수 들어오는 게 요즘은 중요한 때니까 네. 지금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처럼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지읒이 네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. 생각보다 많이요? 제가 너무 여러 개 말하면 딱 정해서 네. 말하면 딱 알아채실 것 같아서 지읒이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. 두 개 이상은 들어가나 보네요. 네, 두 개 네.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 노란톡 아침에 드렸던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바로 레이라는 종목입니다. 네. 이 레이라는 종목이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관련주입니다. 이 레이. 뭐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긴 했지만요.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 타이밍이고요. 오늘 아침에 딱 드렸고 2분기 영업이익도 49억 원 정도로 시장 전망이 26억 원 정도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.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도 이 하반기에는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고요. 중국과 대만 쪽에 다시금 판매를 시작했고 또 중국의 최대 치과 유통망을 보유한 케어캐피탈과 본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네. 노란톡 안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왔네요. 자, 그럼 이어서 또 다크호스 히든 종목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.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은 이제 제가 좀 가려서 가져왔습니다. 네, 네 이제 영어로 이제 DD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 기업이에요. 네, 일단 히든 종목은 일단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일 확진자가 백신 접종 이전 수준으로 지금 좀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배달의 민족, 요기요 같은 배달의 이제 배달하는 업체인데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되게 늦게 상장을 했었고 뒤늦게 이 시장에 침투를 했었지만 지금 업계 1위를 지금 탈환을 하면서 상승률,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현재 식품 배달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일단 뭐 수익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배달 수수료 그리고 멤버십 등록비입니다. 근데 우리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배달 수수료가 뭐 3,000원, 4,000원대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. 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배달 수수료만 한 10,000원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거기에서 더불어서 미국의 팀 문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은 일단 매출을 볼 텐데요. 전년 대비 83%의 일단 매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. 일단 백신 접종이 이제 활발했었던 올해 3월 이후에 잠시 주가가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다시 불거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기업 성장에 비해서 뭐 고용, 배달 고용이 정체되면서 이제 잠깐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요. 뭐 인력 충원이 되면서 다시 서비스는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일단 모든 종목이 이렇게 파랗게 가라앉았던 네. 어제 모습과는 다르게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겠죠. 근데 네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%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. 어제 같은 그런 하락장에서도 네. 3%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눈여겨졌다라고 보여줬으면 죄송합니다. 네. 네. 눈여겨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뭐 자세한 브리핑과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네. 지금이라도 꼭 들여오셔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외 증시 히든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. 식품 배달 관련주 한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